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왜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제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총 4번의 좌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제가 유배를 온 곳은 다름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송정의 바닷길을 저녁마다 걸었고요.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네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두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부산에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좌천을 당해서 부산 고검에서 있었을 때 저녁마다 송정의 바닷길을 걸었고요. 이 발언을 이제 최민석이라는 민주당 대변인은 뭐라고요? 저녁마다 지금 송정의 바닷길을 산책했다고요? 아니 말이에요, 한 비대위원장님. 부산 고검에서 송정 해수욕장까지는 차로 1시간 걸려요. 그 매일 차 타고 1시간 가갖고 송정의 바닷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억지 추억을 위한 과장, 허세로 들려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좌천을 당했을 때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이 발언도 박찬대 최고가 오늘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좌천된 시기에 사직에서 야구를 관람했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정부 시절 부산에서 근무하던 때는 코로나 여파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때여서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부산에 발령받은 것을 좌천이라고 칭한 것은 부산 비하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저녁마다 바닷길을 산책하고 기타 배우고 야구 볼 정도로 한가하고 여유 넘치는 자리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종옥 변호사님? 송정의 바닷길 산책 플러스 부산 사직구장에서의 야구 관람,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저도 롯데 팬이에요. 코로나 때도 이게 저도 야구 관람했습니다. 야구 관람을 이렇게 꼭 현장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 사직에 치킨집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아이고. 호프 한잔하면서 야구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허. 이걸 이게 왜 터집지 않습니까? 실제 옛날에 2007, 8년인가? 그때는 이제 그 야구장 간거 사진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송정 어디 그 1시간 걸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검찰청에서 거리가 아니고 제가 한동훈 장관 관사나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가까울 수 있잖아요. 집이 그 바닷가 근처면 어차피 출퇴근하지 뭐 고검에서 묵고 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집에 그 바닷가 가까우면 밤에 한 번씩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꾸 왜 고검하고 거리를 따집니까? 한동훈 장관 자택과 그다음에 이 바닷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연을 소개하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그러면 인연을 딱 그럼 이게 매일 그러냐 비 오는 날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저는 이제 근거도 없는 이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자, 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뭐 들으시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자, 뭐 오죽하면 오죽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없으면 저런 발언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면밀하게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이고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안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뜨겠어요. 이런 발언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쭉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감각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너무 코믹하던데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존 정치권에 있던 분들과 다른 존재라서 초기에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보수층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올라갈 것이다. 보수 안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측면은 좀 다르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전작 것은 이제 본인 개인기로 개인의 인기는 올라갈 텐데 언론이 하도 주목을 하니까 하도 예, 띄워주니까 정도 띄워주면요. 아유, 안 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뜰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언론에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띄워주고 하는데 뭐 누구라도 다 아마 저렇게 인기를 끌 겁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책을 했냐 야구장 갔냐 그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예. 좀 다른 걸 지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예. 아니 뭐 부산 가서 뭐 어쨌고 어디 가서 어떤 인연이 있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다고 요즘 유권자들 표 안 줘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나 여기서 태어났다고 표 줍니까? 나 여기서 뭐 일했다고 표 줍니까?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해 줄 사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줄 사람, 여당의 대표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살기 좋은 것으로 견인해 줄 지도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면에 있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어떤 선호도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지 전국 팔도를 돌면서 나 여기서 어째서 이런 말 할 때 아니라는 거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기사도 살펴보면 정책에 대해서 콘텐츠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원래 발언을 하면 보고 나서 우리가 소위 뭐 포인트를 뽑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런데 네, 네. 기자들이 뽑을 게 없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는 자숙의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요. 포인트가 없어요. 너무 이게 우스워서 한동훈 위원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어제도 대학생들 뭐 학비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서민 대책, 설민심 수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보기 강성필 우리 위원장님이 정책에 한동훈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80여일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의 흐름이나 뭐 인기가 이러한 인기가 정말 뭐 이제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일 텐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